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쿠로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2학년 대학생인데 공기업 준비 어떤 거부터 시작할까요? 라는 제목이네요. 스펙 내역서를 살펴보면 지방대학교에서 어문계열 전공하고 계시고요. 현재 2학년 재학 중이십니다. 학점은 현재까지 3.8학점, 그리고 그 밖에 어학점수 토익 75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국사는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공모전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으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아직 졸업하려면 2년이 더 남았지만 지금부터 공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커마를 방학 동안 기본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기업만 노리고 싶은데 대기업처럼 관련 대외 활동을 풍부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배들은 필기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아직 취업 전선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 무엇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지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문계열 전공하시고 또 공기업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아직 2학년에 재학 중인 분인데 벌써부터 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 같습니다. 먼저 스펙 점검부터 해볼 텐데요. 홍반장님. 사실 네, 스펙 점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중간 지금, 점검? 네, 2학년인 시점에서 이분의 스펙을 가지고 왜 이 정도밖에 못했냐 막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만 돌아보더라도 2학년 때 지금 이분이 갖추신 토익이라든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 거니까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하얀 도화지 거의 백지와 같은 상태고 그나마 갖추신 토익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2년의 그런 그 기한을 따져보면은 어차피 졸업할 때는 다시 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느냐 그걸 따라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이 공공기관 노리고 있고 전공 필기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선배들이 미리미리 그 전공 필기 하는 것을 좀 추천하지 않느냐. 전공 필기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지식, 즉 좀만 공부하다가 놓으면은 까먹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지금부터 전공 필기를 준비를 하겠다. 그거는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와 같은 뭐 CPA 이런 고시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분이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3학년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복수 전공, 상경계열로 복수 전공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지원을 할 때 교육사항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교육사항 기입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경영 과목들도 이제 기입을 할 수가 있고 전공을 애초에 복수 전공으로서 하고 있다면은 전공 필기에 대해서도 굳이 뭐 부담 갖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복수 전공은 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교양 수업만이라도 이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교육사항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채워나가신다면 공공기관 준비에 있어서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필기 준비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 복수 전공으로 이제 상경 계열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교양 수업으로라도 보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 쌤이 거의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2학년이면은 사실 최고의 스펙이라고 한다면은 계획성 있게 자신의 삶을 좀 꾸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도 준비 중이고 커말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쌤 말대로 이제 교육이수 이제 실제로 본인이 공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사무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면은 교육이수 사항에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써야 되는 란들이 생겨요. 근데 어문계열이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전공들 내역들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와 별개로도 본인의 어문계열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문계열이 어떤 분야인지는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한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거든요. 중어중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영어도 해야 되지만 중국어도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러시아어라고 한다면 러시아어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제2외국어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들마저도 포기하면서 막 경제 공부를 하겠다, 경영 공부를 하겠다, 전과를 하겠다 이런 욕심까지는 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스케줄에서 꾸준히 하셔서 3.8이잖아요. 지금 4.5만점에 3.8이라 그러면 좀 더 욕심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더 채워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사항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공부 플러스 대기업처럼 어떤 대외 활동을 하면 좋을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좀 가장 많이 배우고 좀 성장을 했던 시기가 언젠가라고 물어본다면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고등학교까지 야근이 아니죠. 야자죠. 야자하면서 공부만 계속하고 인문계열 내에서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보면서 좀 어느 정도 한정된 사고랑 틀에 갇혀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다른 생각을 듣고 저의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나는 공공기관 취업만 준비를 할 거니까 대외활동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자체의 성장 그리고 본인의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여러 경험들을 통해가지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인 것 같아 이런 가치관 확립적인 측면까지 본다면은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친구들을 사귈 때에도 어떤 친구한테 좀 더 호감이 가고 좀 매력을 느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매력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경험과 좀 장점들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아무래도 더 매력을 느꼈을 수밖에 없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고 장점들을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좀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외 활동은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쌤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외 활동,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대기업 대외 활동은 비추천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 기업체에서 대외 활동 그렇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거 그런 것들 홍보 대사 역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하는 일이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를 해보려고 대외 활동을 하는데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인사 담당자들이 시키는 홍보 문구만 그냥 복붙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면 사실 남는 게 없겠죠. 본인 SNS 차라리 홍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대외 활동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팀 단위의 업무 혹은 인턴이라든지 심지어 그냥 대외가 아니라 대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공기업들의 경력 경험 기술서에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사실 면접에서 기본적인 틀이 되거든요. 가장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협력해본 경험이 있나요? 다 자기소개서 항목이고 다 면접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업무를 해보거나 누군가와 함께 목표를 달성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외활동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분이 지금 2학년 재학 중이시라는 거 이제 시간이 곧 3학년 되시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이제 곧 3학년 올라가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졸업까지는 2년의 시간이 남은 분이잖아요. 앞으로의 2년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참 중요한 분 같은데 뭐 아까 복수 전공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2년을 알차게 활용할 것인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홍 반장님. 일단 학생으로서 기본은 무엇보다도 공부입니다. 대학교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졸업할 때 학점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항상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가슴이 캥기는 이런 것들 면접관들이 물어보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학점만큼은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은 고고익선으로 높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것들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희망하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공기관 전환할 때 경력이나 경험사항에도 이제 쓸 수 있는 소재들이 될 뿐더러 본인 스스로 좀 일에 대해서 내가 맡은 역할이란 무엇이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근무 경험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장점, 역량들을 개발을 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뭐 어문계열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관련된 어떤 근무 경험도 딱히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강점을 내세울 만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산업체, 다양한 역할 속에서 본인이 어떤 성과를 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쌓인다면 나의 장점을 여러 가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분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를 하시니까 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조언을 좀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공 필기는 휘발성 지식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NCS, 특히나 PSET형 NCS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휘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향이고 전공 필기는 휘발성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혹은 2학기부터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 마음이 맞는 친구들 혹은 학교에서 취업지원센터 이런 곳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취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스터디를 좀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라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획했었던 것들을 꾸준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상황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체계적인 스터디 활동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취업에 필요한 그런 업무들 그런 과제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취업 준비가 될 거예요. 네, 일단은 학점 그리고 뭐 NCS 이밖에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짜주셨는데요. 이건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홍쌤 말씀에 좀 첨언해서 일단은 방학 때 할 수 있는 인턴 자리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들, 계약직 자리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인턴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게 한 1, 2개월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해 보이는 경력사항이라든지 경험사항들 대외활동만으로 채우지 말고 실제 업무를 현장에서 일해보는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본인이 진짜 지원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방대 지금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지방 거점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기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있고 거기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면 어떤 게 가점 요소가 될지 미리미리 살펴보시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2년 동안 뭘 채워야 될지가 보이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분이 많아도 22살 그렇죠. 이실 것 같아요. 네, 2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때 저 생각하면 취업 목표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만 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22살, 21살, 22살 썰은 어땠을까 궁금한데 혹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이다. 네. 아, 저 그러면 일단 연합 동아리 활동 꼭 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네. 뭐 동아리. 연애가 목적이십니까? 물론 그것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왜 또 얼굴 빨개지세요? 그거 질문에서 없어가지고 이제 넘어갈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네. 물어보셔가지고 그 뭐 연합 활동 연합 동아리 활동을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연애가 1순위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다 좀 넓은 물에서 놀아봐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 돌이켜 보면은 저는 좀 주어진 틀 안에서만 좀 그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학과 동아리, 같은 학과 친구들과 친목 다질 수 있는 학과 동아리 위주로 했었고. 뭐 활동 같은 경우에도 나 대학생이고 화이트 칼러 될 거니까 과외라든지 사무보조 이런 아르바이트들 해야지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더 넓은 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더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연합 동아리 활동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건쌤 굉장히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간다면? 자꾸 네. 이제 연애 얘기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연애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 사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홍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취업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 그렇고 본인의 디지털 역량이 뭐가 있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주어진 거에만 충실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고민 많으시듯이 저도 사실은 만약에 제가 2학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IT 공부를 아마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약간 배틀 뜨시는 것 같은데 진심이신 거죠? 네, 진심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서현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았던 그러니까 게 대학교 있거나 대학교 2학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아, 네. 그게 굉장히 좀 오래 전인데 네, 그렇죠, 네. 그때 저에게 네. 무엇을 해야 하냐 서연아 우량주를 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0몇 년 전에 너야 꼭
우량주를 사서 푹 묵혀 놓아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류미정 아나운서는요? 네, 저도 얹어서 땅을 한번 주위를 잘 둘러봐라. 부동산을 사라. 농담이고 네. 저는 진짜 후회되는 거는 그 유럽 배낭여행을 언젠가 내가 돈 벌면 하겠지라고 네. 생각했던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지금 가려면. 네, 네. 그때 한번 뭐 여행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이미 뭐 절반은 오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어서 바로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더 빅스쿨의 아이디 도넛님이 법학 전공인데 금융권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리셨거든요. 자세한 스펙 내용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 4년제 출신 법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3.5점, 토익 920, 토스 레벨 7, 또 커말 2급을 갖고 계십니다. 국내 경제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시고요. 역시나 대외 활동도 경제토론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직무 관련 자격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 대기업, 금융사, 증권사입니다. 사연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다가 너무 장기전이 될 것 같아 급 취준을 선택한 취준생입니다. 목표는 금융권 대기업으로 설정을 했는데 아직 필요한 스펙과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 요건이 다를 텐데 아직 직무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자산운용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추려본 목표 직무로는 대기업 계열사별 금융사 증권사의 경영지원직이나 영업점의 컴플라이언스 직무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되는 점이 그나마 제 메리트가 법학을 전공했다는 건데 법학 전공에서 금융권을 준비할 때 추천 직무가 있을지 이에 따른 관련 스펙, 자격증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도넛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법학을 전공하셨고 금융권 증권사 희망하고 계시네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이분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이 대학원 진학이었었는데 지금 취업으로 막 돌리신 상황이잖아요. 이분을 보니까 뭐 토론 동아리라든지 거기에서의 발표, 경제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그 본인이 지난 기간 활동했었던 것과 이제 접점이 있는 그런 금융권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방향 자체는 잘 잡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걱정을 하는 게 나는 법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금융권과 연관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비상경 계열도 금융권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오히려 상경 계열보다는 비상경 계열로 합격하시는 그런 그 TO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걱정은 일단 좀 내려놔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봤었을 때 저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목표로 좀 일단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지금 이분이 자산운용사, 아마 투자자산운용사 지금 이 자격증을 따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그 말리고 싶은 것 혹은 좀 그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만이 내가 목표하는 그런 금융권의 취업 준비의 전부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기업은행의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 박람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입행하는 신입행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당연히 누구나 금융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었을 것인데 그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의 입에서는 자격증 없이 입행하는 행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 취업 합격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어떤 로열티라든지 접점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목표하는 투자자산운용사를 이제 취득을 하셨다면은 더 이상의 자격증 공부에 매진을 하기보다는 금융권 합격을 위해 가지고 필기 공부 그리고 직무 이해와 면접을 위해 가지고 인턴 경험 등을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추가가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보다는 그래도 필기와 직무 관련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쌤은요? 저는 이제 홍 쌤 의견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취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뭐 따면은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금융사들이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의 TO가 가장 많잖아요. 증권사 해봤자 네. 뭐 공공명, 공명 뽑는데 은행은 막 100명 단위로 뽑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유리한 측면은 은행이 좀 더 금융사에 가까운데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경제 경영 과목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런 공부들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산운용사라든지 신용분석사라든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기시험에서 당락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기업 계열사별 금융사, 증권사의 경영지원직이나 영업점의 컴플라이언스 직무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 직무로 들어가는 거는 경영지원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컴플라이언스 직무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분 사연 중에 이제 법학을 전공했다는 것이 그나마 제 메리트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좀 금융권에 지원을 할 때 법학을 전공했다는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이 된다면 그 추천 직무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홍 반장님. 일단 금융업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정부의 통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그 체제 하에서 즉 법의 테두리 하에서 영업 행위를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은행에 갔었을 때에도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한다, 뭐 통장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상품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은행원들이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설명 혹은 판매 절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사후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금융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융업과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 그리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처리하는 대응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히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공 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법학이라는 그런 전공이 어떤 금융권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대 가산점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그러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태도 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근무했었던 한국자산신탁 그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탁사들이 많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제 토지신탁인데요.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주택들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건축법, 도시재생법, 민법, 상법 그리고 신탁업법과 신탁업법이 이제 흡수된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탁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필요할 뿐더러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가 되는가 법적인 절차들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언을 주는 리스크관리본부 이런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뭐 리스크관리본부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금융권의 직무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쌤은 어떤 직무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지금 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자체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졸업해서 대학원 진학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대학원이 로스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스쿨을 갔다가 오면은 금융권에 재직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좋은 길이긴 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경제, 경영 이런 것들 대학원을 갔다가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랑 어떻게든 짜집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식으로 일을 하는지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뭘 어떻게 규정, 규범,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로서 일하는 거 그리고 이런 준법감시 체계에서의 담당자가 되는 거는 추후 포부나 어떤 활동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거 자체가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점에서 일할 때 뭣도 모르고 고객들한테 사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도 사실은 이런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한테 허락을 받고 이게 괜찮을지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슨 문자를 보낼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 혹은 증권사의 PB 이런 간단한 직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객에 밀접한 직무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에 컴플라이언스 오피스로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틀로
좀 더 밸런스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짧게 만약에 로스쿨이나 대학원 다시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추천하세요? 일단은 로스쿨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로스쿨을 갔다 왔다 그리고 되기만 한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통과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사에서 재직하는 거 정말로 더 쉬워질 수도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경영대학원을 갔다가 금융사로 들어가겠다? 그거는 본인이 그 전공이 어떤 영역인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스트럭처링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에 더 특화된다라고 한다면 추천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좀 넓은 영역에서의 그냥 경제대학원, 경영대학원 이런 공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특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넛님을 위한 조언 한 분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홍 반장님. 일단 지금 금융권 지원하시는 것 외에도 공공기관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뭐 상경계열, 경제경영 등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전공인, 그런 법학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전공 필기를 치르는 곳들,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아니면은 4대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한수원 등에도 많은 TO가 채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쌤. 지금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이제 증권사라든지 은행의 인턴이 떴을 때만 지원하고 안 되니까 지금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금융사들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희망하고 지원하고 싶은 분야만 인턴을 지원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로 인턴을 지원하셔서 경력이나 경쟁력 그리고 경험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